오늘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예요. 잡곡 밥에 부추 전에다가 텃밭에서 딴 부추 전에다가 갈치 고추장 조림에 김부각이에요. 이 밥은 자색 고구마하고 찰옥수수하고 우리 농사진 것들로 찹쌀 현미 밥이에요. 갈치, 싱싱한 갈치를 한 부대기 사다가 이렇게 여러 분할 했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. 이 부추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재료죠. 밭에서 딴 부추를 썰어서 방금 갓딴 걸로 만든 음식이에요. 아주 온 가족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저녁 식사가 될것 같네요. 오늘은 우리 온 가족이 맛있게 먹는 저녁 갈치 조림에 김부각에 부추전이 함께하는 그런 식사인데, 부추는 비타민 A와 C가 충분히 들어있고, 여러 가지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고, 이 김부각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,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놓고 1년 내내 먹어도, 겨울 내내 먹어도 좋고, 찹쌀풀에서 손이 좀 번거롭지만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. 갈치조림은 요즘 갈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데, 한꺼번에 신선한 거 사다가 이렇게 가루씩 가족들이 해 먹어요.